간밤에 나왔던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많은 IB들은 각각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포드도 마찬가지로 간밤 증시에서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는데요. 제프리즈 측에서 포드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투자 의견도 매수해서 중립까지 하향 조정했는데요. 회사 자체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1년간 포드의 주가는 무려 100%가 넘게 상승했는데요. 2022년 수익의 약 100배 거래되는 현재 포드의 주가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증시에서 3%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현재 전망이 나오는 업종, 바로 반도체 업종입니다. AMD가 다시 내림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프 샌들러 측에서는 이 AMD의 목표 주가를 140달러 선에서 130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시장이 침체하면서 투자 의견이 잇따라 하향 조정된 건데요. 2분기 실적까지는 탄탄하겠지만은 성장세 둔화가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단순히 AMD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파이프 샌들러는 NXP 반도체의 투자 의견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 증시에도 커플링되는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애플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베런스에서는 애플이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웃도는 매출과 EPS를 발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모건 스탠리는 이미 시장에서 낙과적의 수익을 기반으로 목표가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부품 부족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EPS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웃돌았는데요. 예, 하지만 이 지난 4분기 가입자가 828만 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월가 추정치인 839만 명을 밑도는 수치인데요. 경쟁의 치열해짐에 따라서 반사이익이 줄어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12% 퍼센트가 넘게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